유신으로의 회귀는 교과서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유신 시대에나 중용됐을 인물들이 박근혜 정부 요직을 꿰차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현직 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방송문화진흥회 고용주 이사장이 대표적입니다. 방문진은 공영방송 MBC의 대주주이자 감독기구입니다. 고용주 이사장을 둘러싼 논란을 조현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국회 국정감사장.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그 주변 세력들은 이적이다 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국가정상화 추진위원장 자격으로 말한 사실이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민중민주주의 이론자들이다라고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표에게도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죠? 예.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자,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다르죠. 6.1 국감에서도 그의 황당한 발언은 계속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검찰에 가능성 김일성 장학생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대비를 해야죠. 김문수 전 지사는 네. 선호련 사건으로 고문당하고 투옥됐었는데 공산주의자입니까? 그분을 확실히 전향했다고 표시했지 않습니까? 전향한 공산주의자다? 아니 과거 그런 활동을 하다가 아니 그러니까 전향한 공산주의자다?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고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국회는 물론 시민단체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고영주는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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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이적 행위자로 매도한 고 씨를 공영방송 이사장직에 임명한 것에 대해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낀다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임명기관인 방통위를 통해 즉각 해임하라. 서울지방변호사회도 변호사인 고영주 이사장이 사법권의 독립을 뒤흔드는 발언을 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8일 열린 방문진 이사회는 야당 추천 이사들이 퇴장한 채 진행됐습니다. 이런 식의 회의 진행은 굉장히 폭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응할 수 없고 이런 사회로서 진행하는 거에는 응할 수 없다. 그랬더니 계속 아니 부시님만 내세요. 내신다고 하셨잖아요. 내십시오. 내가 내시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회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야당 추천 이사 3명은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취재진은 고 이사장에게 문제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MBC 내부에도 공산주의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이러지 마세요. 질문 좀 할게요. 여기까지만 들어갔어요. 본인 스스로 먼저 사퇴하실 의사는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좀 비켜주세요. 네, 스스로 사퇴하실 의사는 없으신가요? 아니, 그동안 충분히 밝히셨잖아요. 고영주 이사장은 이번 발언이 문제가 되기 전까지 그리 알려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공안검사 출신인 고 이사장은 2006년 서울 남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습니다. 굵직한 공안 사건을 많이 맡았는데 1981년 불임 사건, 1982년 부산 미문화 방화 사건, 1986년 산민투쟁위원회 사건 등이 대표적입니다. 김문수 새누리당 고수혁신 특별위원장은 고 이사장의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그 영상 기록 이런 건 안 봤지만은 네네. 조금 그 내용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네. 내가 이제 그거는 보기 전에 답하기가 좀 어려워요. 85년 시국 사건으로 고영주 검사에게 조사를 받았던 한 기자는 회유와 압박 끝에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또 끝까지 이제 말하자면 거의 경상도 말로 시루다가 막판까지 이제 시루었는데 그 이제 고영주 검사가 이제 한 이야기가 시인만 하면은 인정만 하면은 풀어줄 수도 있다 이거였어요. 고영주 검사가 바로 좀 있다가 바로 와가지고 저한테 김원준 너 구속이야 이거였거든요. 그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김 기자는 당시 사건은 반정부 세력 탄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고영주 검사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적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알고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 이사장은 과거 공안 사건 관련자들이 공산주의자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무죄 판결이겠지 뭐든지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실제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피의자로부터 공산주의 사회가 된다는 것을 제가 설득을 저를 설득하려고 했고 또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저를 심판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듣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무죄가 받았든 안 받았든 그 제 신념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을 떠난 이후 고 이사장은 여러 보수 시민단체에 참여했습니다. 친북 반국가 행위 인명사전을 만들어 논란을 일으킨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고 반국가 교육척결국민연합의 상임지도위원을 지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여당추천위원도 지냈습니다. 특히 반국가 교육척결국민연합은 전교조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검찰에 고발하고 법의 노조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단체는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올해 9월 대법원에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바로 이 단체의 법률 자문과 소송 대리인이 고영주 이사장입니다. 고영주 변호사는 일반인이 아니고 권력기관인 사정기관에도 오랫동안 몸담아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분이 우리나라의 대표적 노동조합인 정교조 그리고 민주노총에 대해서 이적단체라고 표현하고 그 활동에 대해서 반국가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나라의 노동 국민들의 어떤 노동권을 불온시하고 부정하는 것으로 보여서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고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는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의 이념이 좌편향이라는 자료집을 냈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새누리당에 제출한 집필진 분석도 이 자료집을 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안 검사 시절부터 구구적 잣대로 살아온 인물이란 평가도 그래서 나옵니다. 이 고영주 이사장의 행적들을 살펴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분들은 방송 관련은 일뿐만 아니라 다른 공적인 일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고 이런 인물들을 쓸 수밖에 없는 박근혜 정부의 편향성이 어떠한지를 오히려 이런 분에 대한 인사 배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